그래 이거 봐봐 큰 소리로 일반인보다 운동선수가 실제 예상 우천수의 능력 이게 어떻게 이 일반인보다 운동선수가 고통을 더잘 참는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다는 거야? 일반인보다 왜 운동선수들이 고통을 더잘 참아? 내용 요약한 거 1번 뭐라고요? 일반인보다 더큰 선천성을 가진 운동선수들. 통증을 다루는 인지혈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뭐가 아플 때, 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일반인들보다 더 잘한다 이거지. 전략이 있어, 전략. 자, 첫 번째 전략 뭐라고요? 전략이 고통을 무시할 정도로 고강도 신체활동에 집중하기. 두 번째. 전략이 긍정적 사고에 집중하여 통증의 부정적 감정에서 시선 돌리기. 그렇지. 세 번째. 아, 세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러한 통증 저항 약은 학습될 수 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진짜 막 이런 데 찢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보통 사람들 발목 이렇게 삐거나 그러면은 뭐 걷지도 못하잖아. 근데 걔들 운동 끝날 때까지 거의 몰라. 왜 그렇다고요? 아주 그냥 시합에 고강도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 신경조차도 못 쓰는 거죠. 또 조금 아파도 있잖아요. 다른 부정적 감정을 막딴 데로 돌려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참으면 안 되는 거죠. 어? 병을 키우니까. 자, 우리 또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의 주요 핵심 어휘. 핵심 어휘 봅시다. 여기부터는 선생님이 내용을 좀 바꿨어요. 어휘는 어휘대로 따로 정리하고, 문법은 문법대로 따로 정리했어요. 이게 좀더 낫겠더라고. 어휘를 너무 안 해봐가지고, 얼마 전에 바꿨어, 얼마 전에.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자, 영어에서 뭐뭐에 따르면 그럴 때, according to를 쓸 때가 있고, according as 쓸 때가 있지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according to 뒤에는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온다? 단어나 구가 나오고, as 나올 땐꼭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 문장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this is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오고, this is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 3번, deal with는 무슨 뜻? 다루다. 전치사가 바뀌어서 deal in 그러면 거래하다. so a, that, b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죠. 너구나 a에서 b, 하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그게 바뀌겠지, 그쵸? Be more likely는 더욱더 뭐하기 쉽다.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6번은 혼동 어휘입니다. Adopt는 채택하다. Debt는 적용하다. 어? 또 철자 하나가 이로 바뀌어서 Adapt. 그러면 얘는 능숙한, 숙련된 그런 뜻을 나타내 준다 이거지. 이 단어는 장난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문법적으로 보니까 보여주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를 보여주었다 하잖아요. 목적어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의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됐. 너희들이 지금 뭐 시험 공부하면서 이 핵심 문법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얘기 듣는 거잖아. 나중에 너희들이 스스로가 공부할 때도 대시 나올 때 이거는 아, 목적어 이거 좋구나 하고 전체를 하나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관계대명사 대세 특별용법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일단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거지요. 뒤에 주어가 안 나왔거나 목적어가 안 나왔거나. 근데 거기 나온 우리 문장을 보니까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그랬습니다. that 이후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주격이지요. 선행사가 뭐야? something이지, 그쵸? 그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that 말고 또뭘쓸수 있다? 그래서 위치를 쓰면 땡이라 이거죠. 왜 땡이다?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따라해 보세요. 최수종의 보스는 에이샹, 노태우, 전두환, 계식기. 이거를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나 걸리기 때문에 너희들 유튜브에 관계대명사 대특별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문법 특강에.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최수종이 할때 최는 최상급, 수는 서수, 종은 두 종류, 은의 의문사, 보스라는 말은
보스라는 말은 베리. 보스라는 말은 더 베리 디 온리 더 세임. 요거 따갖고 보스야. 최수종의 보스는 A. 샹 노 전 대 이겁니다. A는 all로 끝나는 말. all. 관계대명사 that을 써줘야 되는 경우는 선행사의 자리에 이런 거 나올 때, 아까 최수종 할 때 최는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수는 서수라고 그랬어요. 서수가 뭐야? 서수. 숫자. 응. 땡. 다 땡 되게 좋아해.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게 서수야. 어? 숫자. 이거는 기수야, 기수. 첫 번째도 숫자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야, 순서.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순서라고 하지. 그건 숫자라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최수, 종 할 때 종은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선행사의 자리에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오히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후라든가 위치 쓰면은요, 헷갈려요. 아니, 내가 람보르기니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선행사에 내가 선행사로 들어가 있네? 그래갖고 나는 차가 좋아가지고 별로 안 다쳤어. 어? 내 람보르기니 수리하는 비용만 7천만 원 나왔어. 어? 나는 밴드 붙이면 돼. 근데 보험사에서? 아니, 선행사가 당신으로 돼 있잖아. 어, 3만 원 줄게. 이런 일이 생겼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사람과 사물 둘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후냐 미치냐 이런 걸 안 쓰는 게 나아. 대스를 쓰는 게 나아.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경우, 두 종류 있는 경우 보스는 올이 나오면 무조건 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싱으로 끝나는 말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sing, 그냥 sing이나 sings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대시 나왔는데 위치를 쓰는 문장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선생님이 야 앞에 선행사 자리에 sing 나오면 무조건 됐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위치를 쓰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금년도 EBS 교재에 명백하게 선행사가 sings인데 관계대명사를 위치를 쓴 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어? EBS에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한국 영어 문법 교육에서 이거를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 분명히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위치로 됐나 됐어 써야 돼 위치를 썼는데 위치 쓰면 틀렸다고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틀린 거야, 그거는. 된다고, 지금은. 용인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노전계, 노가 무슨 말이야? 없다, 뭐가 없어? 관계대명사 대시 나올 때는 앞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 없어. 전치사 다음에 대 쓰는 거 없다고, 관계대명사로서는. 그 다음에 걔는 뭐냐면,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면 그 앞에 컴마 찍는 건 없어요. 그 that만 써야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수종의 보스는 에이샹, 노태우, 전두환, 개식기라는 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뭘 봐? 아니 개라고 하는데 개. 내가 뭐 빨라 하는 그 개라고 그랬냐? 개식기라고. 개. 그리고 아니 그 뭐 전두환 대통령 위대한 그 새 시대의 영도자 지도자 해가지고 추앙하던 분들도 있었고요. 또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연 노태우 대통령도 당연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뭐 했어요 그 양반은. 우리하고 수교가 안 된 나라와의 수교 특히 이제 그 동구군은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하고 수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아직도 광주 사태를 예를 들어서 아직도 광주 사태를 북한에서 들어온 무장
특수부대와 우리나라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불순 세력이 이렇게 폭동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 어쨌든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거에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지금도 그 사람은 부인하잖아요. 어? 근데 딱 전두환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지휘 체계상 그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지고.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근데 희생은 너무나 컸고. 욕먹어도 싸지, 뭐, 어떻게. 왜그 사람 욕하냐고, 누가 유튜브도 그 사람 나한테 욕하면, 난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해. 노태우 대통령도 그 당시에 전두환의 2인자로서 그 과정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보지, 업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 자체를 아주 심하게 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두환의 2인자였기 때문에, 전두환이 간 길만 갔어, 거의. 물려줬어, 다. 전두환이 계속. 군대 있을 때부터. 중요 보직을. 나중에 대통령직까지.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은 광주 5.18 거기에 몇번 찾아가가지고요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대에라도 뭔가 역사의 한그 시기에 불행했던 역사의 한 시기에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일정 부분 욕 먹는 거싼 거예요. 네가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건 너도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고 대한민국에서.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거죠. ing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중요한 어휘들과 핵심 문법을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82번. 최근에 어떤 연구가 was conducted, 수행되어졌습니다. 뭐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졌어요? difference, 차이에 대한. 어디에 있어서의 차이야? pain tolerance, 통증 내성이라고 하는 거죠. pain은 고통이고요. 톨러런스는 참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거 참는 거에 있어서의 차이. 누구하고 누구? 애슬리트, 운동선수하고 난 애슬리트.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 사람이지요. 운동선수하고 보통 사람 사이에 아픈 거를 참는 거에 대한 차이. 누가 더잘 참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어졌다. The results showed that. 결과는 that 이하를 보여주었다. The athletes, 운동선수들은 were able to tolerate,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뭐를 참을 수가 있었어요? Higher levels of pain, 높은 수준의 고통, 통증을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아까 according to냐, as냐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긴 뒤에 문장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to 쓴 거지요. 연구원들에 따르면 This is because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This is 다음에 because 나오면 뒤에 원인이 설명으로 나온다고.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운동선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사용해? 어떤 인지 전략. 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내가 이미 인정하고 사용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전략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알아차리고 사용하는 전략을 인지 전략이라고 해요. 어떤 인지 전략이냐? 다루는, 그 고통을 다루는,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전략, 인지 전략.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운동선수들은요, concentrate, 집중을 해요. 소 동그라미, 밑에 대 동그라미, 소의 대삐지요. 일부 운동선수들은 너무나
집중을 해. 열심히 하드. 온더 피지컬 액트, 신체적 활동에 움직임에 너무 집중을 해. 어떤 신체적인 움직임이야? They are performing.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신체적 활동에 너무 집중해서 They are able to ignore their pain.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ignore, 무시할 수 있습니다. Another is a method. 또 다른 것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방법 속에서 선수들이 focus on, 어디에 집중한다고. 긍정적 사고에 집중한대. 뭐 하기 위해서 distract them. 여기 them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 운동선수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고통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부정적인 느낌으로부터 여기 대문 뒤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느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디스트랙트,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딴 데로 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한다 이거죠. 됐어요? 그 연구원들은 믿고 있어요. 뭐를 믿고 있느냐? 이런 종류의 resistance to pain, 고통에 대한 저항이 something that, 대리하에 어떤 것이라고 믿는다 이거죠. 자, sing으로 끝나는 말 아까 관계대명사의 특별용법 얘기했지, 그쵸? 근데 sing으로 끝나는 말 뒤에 that이 나오는 것과 which 나오는 경우의 비율을 보면은요, which가 나오는 경우는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어? 나도 고3 모의고사 EBS 교재를 지금 매년 하잖아요.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한 번도 없어서. 어쨌든 싱으로 끝나는 거 뒤에 이제까지 다 대신 나왔는데 금년에만 두 개의 문장이 그게 나왔다 이거 다른 지문에서. 자, 어떤 것이냐면은 can be learned over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학습될 수 있는 것이다.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지. As athletes are often incredibly motivated to win a game or set a record in their event. 자, 운동선수들이 흔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아요. 어떤 게임에서 이기겠다 또는 set a record, 기록을 세우겠다. 그들의 경기에서 이런 것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they seem to be, 그들은 뭐뭐처럼 보인다 그랬죠? 불확실성 나타내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더욱더 이러한 기술을 adopt, 채택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아까 이 adopt란 단어 주의하라고 그랬죠? adopt냐, adapt냐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운동선수들은 A번 뭐 할 수 있다? endure, 참을 수 있습니다. 통증을 better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참을 수 있대. 왜냐하면 그들이 learn to use, 사용하는 걸 배워. 뭘 사용하는 걸 배워요? 무슨 기술이야? 1번에 사회적 기술, 자연의 기술, 신체적 기술, 정신적 기술, 과학적 기술. 여기서 아까 코그니티브 인지적 스트래티지스,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인지적 전략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인식해서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이 어떤 거냐? Allow A to B, A가 B 하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거야. 그들이 뭔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말한다 이거죠. 됐습니까?